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아, 드디어 제가 계속 두려워하던 그 스테이지가 왔군요. 요 시리즈 탑을 기획할 때 머리에 생각나는 건 47층밖에 없었어요. 야, 이거를 속도 빠른 몸빵이 최소 둘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깨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셋이면 더 좋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다 다른 시리즈잖아요? 아,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냥콤보는 넣고 들어가야죠. 냥콤보 전에 어떤 시리즈로 갈 건지부터 생각해야 돼. 아, 머신 베이비 카트. 요 블랑카를 귀신같이 써가지고 제거를 할수 있으면 되니까 일단 스트리트 파이터로 갑시다. 여기 싸고 그나마 빠른 애들 있어. 하나씩 돌아가면서 쓰고, 그리고 위에 냥콤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고루고루 밀어주고. 아, 좀 그런데 이게 원형이 될까요? 원형이 안될것 같으니까 2레벨은 가지고 시작합시다. 의외로 한 방에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 회로를 잠깐 돌려보고요. 얼씨구. 두 배다. 오케이, 두배 찬스 좋았고. 벌써 터지면 어떡해. 벌써 터지면 어떡하냐고. 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야야야, 크리티컬이 터지면 어떡하니. 이미 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 좀 느리게 오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온갖 잡새는 누가 막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쇼? 놀랍게도 한쯤 잡새 하나 처리했고, 잡새 둘 처리는 했는데 일단 네가 나가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네가 나가봅시다. 야, 거기서 크리를 터뜨리면 안 되지. 상도덕 위반인데? 벌써 안 좋은 타이밍에 영 좋지 않은 곳에 크리를 두 방이나 맞아버려가지고 라인이 왕창 밀렸죠? 야, 이건 일단 노령은 필수다. 이거 뭐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안 되겠죠. 노도령으로 깨려면은 50레벨을 뭐 미친 캐릭터로 찍어놓든지 아니면 사기 캐릭터 왕창 부르든지 약간 그래야 되기 때문에. 블루아이즈 그쪽 계열 한번 써볼까? 노도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으니까요. 산불 정책 한번 가봅시다. 되나 안 되나. 안될것 같긴 한데 여긴 미타마가 있으니까 미타마 운 좋게 잘 걸리면은 괜찮거든요. 너도 파동 무시 있냐? 아, 파동 무시 있구만. 크리티컬 타동 맞고 되질 것 같진 않고. 그럼 얘네는 양콤보를 더 넣읍시다. 여기? 오케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 파동이 안 터져야 돼. 맨 처음에 누가 나가야 될까요? 누가 나가는 게 좋지? 맨 처음에는 모이칸이 나가는 게 좋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너무 빨리 나갔나?
야, 네가 나가야지. 부엉이가 안 맞은 것 같은데. 망했고요. 일단 개망했고요. 이걸 더블로 먹고 시작을 해야지.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났어. 잠깐만요. 다 죽었는데? 초반 운영이 개판이라가지고 이건 좀 너무 아쉽다. 운영을 잘못한 거라. 달탄형 힘을 전혀 못 쓰는군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스트리트 파이터로 돌아가가지고 도령 씁시다. 도령 써. 도령 써도 어려운 판이야. 도령 쓰고 순양이퍼 쓰고 뭐 그러고 하면 되지 뭐. 도령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일 뿐이죠. 일단 뭐 할 수 없으니까 인사하기 시작하면 나갑시다. 지금이다. 근데 때려주고 더블로 먹어주고 이제 받았으니까 또 가서 공격해주고 또 한번 써주고 바둑엔 날려주고 쳐 맞아주고 요건 주기적으로 한번씩 써주고요. 일단 돈이 부족하진 않으니 그나마 좀 덜 답답하군요.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어디까지 밀려? 그렇게 밀리면 안 되죠. 어? 녹을 때렸는데 안 죽었니? 큰일 났는데? 한 방에 어이없는 타이밍 때문에 왕창 밀린 건 좀 큰데? 이건 좀 많이 크죠? 니가 좀 대신 맞아주면 안 되겠니? 오케이. 미안하다 혼다야. 배가를 살려야 될 것 같았어. 근데 뭐 이상한 거 처맞고 있네? 지금이다. 그렇지. 두 방 연속 좋고요. 한 방에 간다고 이렇게? 야, 얘 거기서 크리티컬 파동이 터진다고? 잠깐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하기 좀 추하긴 한데 살려주세요. 오지마. 크리티컬은 안 됩니다. 오케이. 시간 잘 끌고 있고. 크리티컬은 안 돼요. 지금이다. 예, 크리티컬은 안 된다고. 딴 건 괜찮아. 내가 봐줄게. 아니,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되죠. 정 터지는데요? 두루마무도 안 되는데 이 판은? 아, 터질 뻔했는데 누가 한번 막아줬어. 야, 누구 아무나 좀 나와봐. 지금 개판이야. 아니, 거기서 또 크리티컬이 터진다고? 터질 수 있죠. 아, 이해는 하는데 이해해주기가 참 싫네. 아이고야. 47층이 역시 문제야. 도령 한 10개만 빼먹읍시다. 아, 이게 더 괜찮은 시리즈 없나? 더 괜찮은 시리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는 흑탄향이랑 뭐 다 꺼내야 되는 곳인데 좀 몸빵 좀 되면서 발빠른 애들 그게 안 되네. 그리고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면은 블랑카가 싹쓸이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꿈같은 얘기고. 아! 얘 부엉이 불러야 되는데? 나 뭔 짓 했냐? 부엉이를 불러야죠. 그럼 망했죠.
운영이 일단 운영이 개쓰레기고. 야 뭐에 맞은 거야 방금? 야 이게 바로 쓰레기 운영의 대표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크리티컬이 터지고 이번 판은 안 될 판이구만. 이건 안 될 판이다. 크리티컬이 또 터지고 안 될 판입니다. 이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이 방금 전반처럼 운영하고 운만 좋으면 깨는 건데 아까 한번 파동 터지면서 쑥 들어왔잖아요. 맨 처음에 라인이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만 아니면 깼지.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내 잘못이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다. 자, 요거 막아놓고 발 느린 애 하나 가고 얘 선방 치고 하고 요렇게 더블로 먹은 다음에 밀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공격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 뭐 벽이 없어졌는데요? 괜찮은가요? 아이고야 크리티컬이 왜 터지냐고. 크리티컬이 터지면 안됩니다. 정신 못 차리시네. 일단 날라오는 걸 아도겐으로 요격을 하는 기염을 토하시긴 했는데 좀 빨리 누구라도 저 제비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 특벽은 시켰는데 죽진 않았다. 또 크리티컬 파동이니 설마? 그렇네. 아 왠지 이번에 딱 크리티컬 파동인 것 같더라고. 아 요번에는 내가 너무 성급했죠. 그렇게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나가버렸어요. 아 이번 판도 망한 듯. 크리티컬 파동 왜 이렇게 잘 터지지? 50%로 터지는데요. 원래 50%든가 돈이 없어서 뭐 나갈 수가 없네. 돈 좀 아낍시다. 한 10번 정도는 각오했어요. 47층 때문에 사실 뭐 컨셉 잡고 장난나라기가 쉽지가 않아. 딴 데는 뭐 웬만한 컨셉을 어떻게든 깰 수 있는 게 많은데 왜냐면 울슈레랑 관련 안 된 판도 많고 슈퍼레어 레어들이 더 중요한 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관없는데 이 판만 특히 가면신드론도 여기서 한번 써볼 걸 그랬나? 지금 아무 딴 생각하다가 너무 늦게 뽑았죠. 딴 생각하다 너무 늦게 뽑았다 이 말이야. 너 좀 뒤로 가주면 안 되겠니? 아 크리티컬이 터졌는데 다행히 쏙 들어오진 않았어요. 조금씩 뽑아 조금씩. 많이 뽑아왔지 한꺼번에 죽게 밖에 더해. 아이고야 개를 때렸니? 왜 개를 때렸어? 잠깐만요. 저건 누가 잡죠? 야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떡해. 미쳤나? 이게 약간 너무 운빨이 심한데요? 이렇게 그 운빨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타이밍에 요닛을 내면 되지. 야 이거 심하게 안 죽는데 앞에 있는 놈? 야 얘 왜 금강불개야 얘 왜? 이제 히트백이 됐다고? 그래서 그리폰이 있어야 돼. 얘만 빨리 죽이면은 성이 터지진 않잖아. 밀면 되니까. 아 이거 가면신드론 한번 써볼까요? 1800원이라도 사실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750원짜리보다 나을 수 있어.
열파가 있으니까. 열파 맞고 미친 듯이 달려들 텐데, 그럼? 안 맞고 안 달려드는 것보단 낫지. 여기서 또 한번 킹능성을 봅시다. 잠깐. 얘는 왜 들어가 있지? 야, 너 필요 없잖아. 나 지금 도령 쓰고 있잖아. 아무 생각이 없죠? 아, 그러면은 고루고루 쓸까, 차라리? 요게 한 턴씩 늦게 만들어주는 게 은근 쏠쏠할 텐데. 성 뒤에서. 잠깐, 잘못했어. 나와. 생각이 없어요. 걔가 없으면은 맨 처음에 부엉이를 못 적잖아. 공식인데. 아, 우리 생각이라는 건 좀 합시다. 왜냐면 이 중에 어차피 못 쓰니까 누구 하나 뺄까? 얘 대가가 그렇게 쓸모 있진 않은데. 돈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 라인 미는 거 스네이퍼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엔 놀지 않고 꺼냈으니까 여기서 마중 나가주시고. 드론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 꽥. 두 방. 세 방. 어, 좋은데? 이거 누가 봐도 좋은데? 예, 너무 들어오면 안 되고. 아, 그 사이로 순양이 포를 쏴버리네. 때릴 때 썼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그래도 하나 죽였고요. 야, 얘 밀어. 그렇지, 밀으라고. 죽었으면 그 다음 죽... 야야야야. 이렇게 시원하게 터지면 어떡해. 그래, 드론신. 얘는 절대 라인이 밀리지 않을 것이야. 여기! 아이고! 거기보다 조금 앞이 좋은데. 아니, 그 너무 세세한 부탁은 잘 안 들어주는구나. 드론신 좋은데? 여기서? 난이도가 한층 쉬워질 것 같은데, 드론신 덕분에? 드론신인지 가면신인지.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신이라는 거 아니야. 어, 뭐에 맞았어? 야, 이거 왜 죽었어? 아, 부엉이? 이게 이렇게 터진다고, 게임이? 아, 이건 좀 억울한데, 이건? 이 판을 지면 항상 억울해요. 그리폰이 없어서. 얘 죽여야 되잖아, 얘. 쟤만 빨리 죽이면 되게 쉬운데. 그럼 파동 같은 걸로 죽여야 되는데, 그런 애가 없잖아. 아, 이게 참... 그시기하네. 뭐 거시기 하려고 짠 시리즈니까.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될 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계획하기 전부터. 제 필요 없는 친구 빼고 고르고가 가서 분위기 좀 이끌어봐라. 아, 검은 적 어떡하냐. 검은 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밀리지 마. 최대한 밀리지 마시고, 일단 드론 하나 땡겨주시고요. 꽥 해주시고, 원, 투, 쓰리. 맞아주시고, 이제 가서 뭔가 약간 최적화된 느낌이 나죠?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안 되지. 하필이면 거기서 크리티컬 파동이 터지니. 그래도 다시 많이 밀었어요, 다행히. 크리티컬 파동이 오지게 터지고 있고요. 야, 네가 앞에 나오면 내가 저 새를 어떻게 죽이니? 요번에는 참 재수가 더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크리티컬 파동이 그렇게 터지면 못 깨죠. 네, 못 깹니다. 저렇게만 계속 터지면. 아이, 참. 운영은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제일 빨리 끝났네? 거참, 불합리하다. 이미 너무, 어? 잘못 꺼냈잖아. 그럼 같이 가죠. 운영이 또 쓰레기 같아져 버렸고, 그 쓰레기 같이 운영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왜? 설마 또 크리티컬 파동이니? 얘 쏘는 거 보고 보내자. 그냥 파동이었고. 야, 왜 안 나가? 스냐이퍼가 참 잘 쏴줬네. 좀 일단 뒤에 계시고요. 앞에 오지 마세요. 아, 이거 참. 뭔가 잡새가 날아다니더니 이거 견디기가 힘들구만. 얘 죽여야 되는데, 얘. 죽어주지 않으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 안 맞았어. 세 방짜린데. 왠지 억울하잖아, 그럼. 그래도 크리티컬 파동은 안 터져서 좋네, 이번엔. 스냥이퍼가 돼지셨고, 그 대신. 누군간 죽기 마련이죠. 잠깐,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이거 정배열,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야. 파동 타이밍 하고는 진짜. 한 대도 못 때리고 죽었어. 3,300원짜리가. 이러면 타이밍, 이러면 좀 많이 억울하지 않나? 좀 너무하잖아. 좀 앵간히 해야지.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런 못 깨는 거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운이 좋아야 된다. 아, 언제 운이 좋아지려나. 오래 하다 보면 운이 좋아지긴 하는데 지금 도령을 빼먹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문제는. 기분이가 좋지 않아요. 47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분이가 좋지가 않아. 이게 상당 부분 운빨에 좌우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서 기분이가 좋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아, 잘 됐었는데 한 방에 터져버리네, 게임이. 자, 이제 새가 나오겠죠, 온갖 잡새들이. 크리티컬 파동만 안 터지면 돼요. 나왔다, 온갖 잡새. 아, 나 이거 왜 뽑았어?
자동 터지는 타이밍 보소. 그래서 라인이 앞으로 한꺼번에 확 당겨졌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내가 잘못했거든요. 춘리를 뽑았거든. 손이 미끄러져서 뽑을 생각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 크리티컬 파동 너무나 신나고. 그래서 자강두천하면 누가 이길까요? 서로 밀고 서로 때리고 밀고 때리고 밀고 때리고 자강두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는구나? 질 줄 알고 있었어요. 야, 크리티컬 파동 너무 신난다. 10번을 내가 다짐을 했는데 거의 10번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한번 깃발 빼먹을 때마다 5번이잖아. 이번이 10번째 아닌가 그럼? 어? 이렇게 딱 붙으면 안 되는데. 뭐하니 너? 정신 차려. 하루 종일 할래. 응? 계속 하고 싶어. 컨셉 깨고 그냥 다 나가서 깨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노잼이지. 뒤에 있는 왜 죽었어? 야, 이 블랑카. 두 방에 죽는 건 좀 너무 킹 성비가 안 맞는데? 타이밍 기가 막히게 하면 블랑카로 여러 대 때리던데? 어떤 타이밍일까요, 그 타이밍은? 또 크리티컬이 터졌지만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이 정도쯤이야. 더 개 같은 일도 많이 당해봤는데. 좀 안 밀리면 됐어. 안 밀리. 야, 크리티컬 파동이 터졌는데 넌 어떻게 살아있니? 에이, 그 사이에 귀신같이 뜻백이 돼서 살았나봐요. 지만 또 신기하네. 가면 신드론 덕분에 라인이 터지지 않았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요 3300원짜리 요걸 잘 써야 돼. 인사하고 지금이다. 아닌가? 야, 뭐에 맞은 거야? 완전 웃기는 놈이네. 그냥 지 멋대로 죽네. 돈이 없거든요. 이번에 크리티컬 타동 터지면 다 죽는다. 일단 큰일이거든요. 드론을 뽑아야 되나 지금? 드론 뽑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죽어서 돈이 생겼네? 그럼 언제나 환영이고. 어? 드론으로 제비 잡았어. 대박. 대박이긴 한데 3600원이 없네요. 내 돈은 누가 가져간 거지? 저 검은 놈들이 더럽게 안 죽어. 더럽게. 그리폰 어디 갔어? 내 그리폰 원래 없었고요. 그래, 크리티컬 파동이 안 터질 리가 없지. 터질 때가 됐어요. 안 터지면 사기지. 몇 프로나 남았냐? 아, 이거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러버 플린시 죽을 때가 됐는데. 74% 이거 이 덱으로 안 되나? 딜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곤란한데. 일단 5번만 더 해봐. 그럴 리가 없는데. 잘 될 텐데. 나의 이론은 킹론상 완벽한데. 지금인가? 지금이었고. 야야,
너 왜 그냥 통과해? 아, 크리티컬이 터져서? 그럴 수 있죠. 크리티컬이 터지면 그냥 통과하지. 아, 거참, 크리티컬이 터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작작 좀 터져야 말이죠. 야, 그걸 네가 맞고 죽으면 어떡하니? 그 앞에 막아주는 애들 다 어디 갔어? 어디 갔겠지 뭐. 다 자 개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 아, 크리티컬 파동 또 귀신같이 터졌는데 그래도 혼다가 막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꽥. 아이고야. 같이 맞았겠죠? 혼자 죽진 않았겠지? 인사 좀 해봐 너. 난 그게 크리티컬일까봐 매우 두렵다. 그럴 줄 알았다 이놈의 새끼. 블랑카 너무 몸이 약한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엉이도 잡아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놈들 참 하는 일이 없네. 3600원 모아야죠. 그럴 여력은 없지만. 야, 가면신 드론이 진짜 큰일한다. 근데 여기 왜 뚫렸어? 뭐 그냥 타이밍이 뚫릴 타이밍이었나 보지 뭐. 큰일한다 가면신이. 그 열퍼 위치로 그냥 나도 로또 너도 로또 로또 게임이 됐는데? 응? 로또 게임이 돼버렸어? 잠깐만요 혼다님? 거기서 쟤를 그렇게 자극하시면 안되는데? 아이 뭐 의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분들 화나게 해선 안 되거든요? 아, 얘를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쟤 밀어봐. 돈이 이렇게 썩어날 수가 있나 이 판이? 일단 러버 플래닛은 죽었어요. 그러면 뭐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죠. 역시 운이 좋으면 이긴다. 그리고 요번엔 뭐 열파운이 기가 막혔... 순간 말문이 막힐 뻔했고 열파운이 기가 막혔죠. 얘 가면신드론이 좋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네. 이건 열파 어디 터지냐에 따라서. 그런데 확률적으로 운이 좋을 확률이 운이 나쁠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 얘가 제비도 잡고 뭐 다 했어. 부엉이도 잡고 제비도 잡고 러버플랜은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터지면 재수가 없다는 거죠. 검은 해마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참 쉬울 텐데 뭐 다 어디 갔어. 하여튼 10번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충 비슷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나의 이렇게 삽질한 모습을 또 풀로 좀 올려줘야지. 이런 거 안 올려주면은 또 제가 잘하는지 아는 사람이 또 생긴단 말이죠. 자꾸 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다 까먹어가지고 옛날보다 실력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실력이 제 전성기 수준에서 한참 미치라는 걸. 그때는 막 스펙도 외우고 막 히트백 계산하고 그래가면서 깼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냥 대충 감으로. 고인물이니까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스스로도 스스로를 못 믿는. 덱 짜고 나서 얘는 왜 넣었지?
금방 까먹어버리는 그런 실력이라니까. 어디 가서 제가 잘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자, 47층 개삽질하면서 겨우 깼습니다. 예상보다 플러스 1 했다. 딱 10번만 할 생각이었는데, 10번만에 깰 생각이었는데 11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깼으면 됐지 뭐. 자, 재미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일 한꺼번에 50층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